잉여맨 로블록스. 선생님 왔다. 오셨어요 선생님. 반장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전부 짜잔, 선생님을 향하여 경례.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 우리 교실에 두 명밖에 없었나 원래? 네. 네 말씀 좋아. 그렇구나. 자 얘들아 옆에 다이아몬드 에그 보이지? 네. 오늘 다이아몬드 에그를 너희들한테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온 거란다. 그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와 대박이다. 어쨌든 너네들이 입양한 수요 지금 얼마나 했니? 리아는 입양한 수요 얼마나 했니? 저는 한 4개월, 3개월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미호는? 저는 한 1년은 넘었어요. 1년은 넘었고. 자 이렇게 입양한 수 오래오래 했고 너네들도 모범생 아니겠니? 응? 말씀 좋아. 그래서 벌써 12월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컨텐츠가 있단다. 바로 입양하세요 기말고사. 예이. 시험. 오늘 예이. 시험을 둘 중 잘 본 학생한테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 에그를 줄 거예요. 우와. 자 그러면은 시험 방법은 아주 간단하단다. 손을 들고 정답 외친 다음에 정답을 말하면 된단다. 알겠니? 네. 이겸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정답. 뭐지? 아직 문제도 안 냈는데. 미안해 못생겼다. 땡. 정답. 그건 정답이 아니다. 그냥 귀엽다. 땡. 둘 다 틀렸단다. 자 그런 문제가 아니야. 자 이번에는 입양하세요 기본 상식 문제를 먼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나갑니다. 자 이 펫의 이름은? 정답. 뭐지? 리아야?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치 강아지인 건 모두가 알고 있지. 그게 문제가 아니란다. 자 이 강아지를 얻으려면은 에그를 오픈해야 되는데 강아지가 나오는 에그의 이름을 정답! 말해보도록 하세요. 정답! 지금 먼저 했어요. 자 근데 나오는 에그 이름이 4개나 있단다. 4개를 말해야 된다. 정답! 자 리아부터 말하도록. 스타트 에그. 오케이. 깨진 에그. 오케이. 에그 그냥 에그 팻. 왕실 에그. 그러니까 그냥 에그가 뭐라고? 그냥 뭐 다시 말해줄래? 삶은 달걀. 삶은 달걀? 땡. 자 미호가 말해보도록. 정답. 스타터 에그. 깨진 에그. 일반 에그. 왕실 에그야. 오케이 정답. 선생님. 정확히 정답을 말해야 된단다. 선생님. 뭐지? 삶은 달걀하고 에그팬하고 뭐가 다른데요? 설명해 주세요. 삶은 계란은 먹는 거고 이거는 나오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삶은 에그에서 어떻게 팻이 나오니. 자 그럼 미호가 1점을 획득합니다. 1점을 획득했기 때문에 너무 화나요. 틀린 사람은 이 대포를 타야 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이제 1대0 모두 앉아주세요.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자 손 들 때 이제부터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부화했는데. 부화했네. 그러면은 이번 기말고사 이긴 사람이 이 다이아몬드 드래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그러면은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이 에그 이름은? 저요. 자 미호가 더 빨랐어요. 미호가 말씀해주세요. 농장 에그입니다. 정답. 너 몰랐지 사실. 2대0입니다 2대0이고요. 자 다이아몬드 드래곤을 획득할 사람은 누구인가.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빠르게 갑니다. 다음 문제 나갈게요. 자 이 펫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기린? 땡! 정답! 정답! 정답은 오리너구리입니다. 정답! 와, 나 다 맞췄다! 3대 0. 너 거기 있었어. 아니, 어? 어떻게 정답을 못 맞추지? 좋아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음 문제 빨리 나갈게요. 자, 이 펫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바둑이? 땡! 미호 말씀하세요? 아, 이름 뭐더라? 얘가 참고로 힌트를 주자면 호주 에그에서 나왔던 펫입니다. 오케이, 정답! 자, 리아! 호주 바둑이! 땡! 자, 힌트 드릴게요. 힌트 자음으로 나갑니다. 피읍 피읍. 정답. 자, 리아 말씀하세요. 호주 커피. 코피 땡. 오. 정답. 호주 커피 땡. 오. 자, 이건 무승부 처리하겠고요. 이거는 KP였습니다. 호주 KP. 자, 몰랐어.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이 펫 이름 무엇일까요? 정답! 네, 말씀하세요. 여왕벌. 여왕벌이잖아요. 여왕벌 이거 네.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 아니었고요. 자, 이 여왕벌을 얻기 위해서 그 꿀통을 이렇게 사서 풀어놓으면은 벌들이 와서 꿀을 먹잖아요. 네. 그 여왕벌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저요. 무엇일까요? 저. 네, 미호. 46분의 1? 46분의 1! 땡입니다! 저! 맞아? 40분의 1! 정답! 자, 빨리 이렇게 해서 3대 1이죠? 빨리 타르게! 네. 자, 미호야? 말도 안 돼! 내가 대포에 타다니! 가버려! 더세자 3대 1. 자, 이제 문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문제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나갈게요. 자, 이 펫의 이름은 뭘까요? 이 검정색으로 된 이 펫 이름. 저요. 네, 미호. 검은 고양이. 땡. 정답. 자, 리아. 네로. 땡.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빨리 말씀하시는 게 이득일 거야. 표범입니다. 정답! 리아! 석탄 표범! 정답! 미호! 검은 표범! 땡! 정답! 미호! 블랙 표범! 땡! 정답! 리아! 둘 다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답을 알려주세요. 자, 정답은 뭐 다 맞겠지만 흑표범입니다. 우리말로 흑표범. 자, 그럼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새로운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 입양하세요 하다 보면은 캠핑장 자주 가시죠? 네. 캠핑장 가서 뭐 잠도 자고 그러실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캠핑장에 갔을 때 텐트가 몇 개나 있었을까요? 정답! 리아! 네 개. 땡. 어? 정답. 미호. 다섯 개. 정답. 예. 아, 아깝다. 잘 가고. 구독. 자, 지금 몇 대 몇이죠? 4대 1인가요? 4대 1. 4대 5요. 4대 5인가요? 아, 네. 4대 1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낼 건데요. 마지막 문제는 리아한테 기회를 좀 더 주도록 하죠. 네. 리아가 만약 맞추게 된다면 이번 문제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점짜리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근데 만약 미호가 맞추면 바로 이제 승리입니다. 마지막 문제거든요. 아. 자, 갑니다. 마지막 문제 3점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학교에 가보셨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교실에 들어가서 그 교실에 책상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정답! 리아! 여섯 개. 여섯 개?
확실합니까? 정답 정답 정답. 땡. 일곱 개. 아, 너 바꾼 게 어딨어? 너 여섯 개. 네, 미호. 저 일곱 개요. 정답입니다. 와! 학생 선생님 책상까지 일곱 개. 학생 책상이 여섯 개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책상까지 해서 일곱 개였습니다. 이겨면. 자, 이렇게 모두 끝났고요. 네. 리아야, 이제 꼴등이니까 내려가렴. 선생님, 이건 너무 가혹하더라고요. 정답이 틀려서 얼마나 서운했는데 이것까지 맞아야 돼요? 어, 피했어? 피했어? 피한 게 아니라 이런 공으로는 저를 때릴 수 없어요. 아, 뭐야? 야, 왜 안 내려가? 너 뭐야? 공으로 저를 혼낼 수 없어요. 너 뭐야? 저는 자. 조금 강력하답니다, 형. 자. 아무리 때려도 저는 죽지 않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미호야, 일로 와. 네. 자, 오늘 입양하세요 기말고사 퀴즈를 모두 다 맞춘 미호에게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자,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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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어디 가? 내 거야. 못 나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입양하세요 기말고사를 끝냈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문제나 맞추셨나요? 자,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도망쳐.